응모하세요. 탈모와 영영 이별하시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네, 등모하세요. 2021년 풍성해지세요. 아름다우시고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장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재입니다. 이쁩니다. 서련 씨도 보면 잔털 이외 부위는 약간 각진 느낌 있죠. 솜털이 있기 때문에 각지지 않아 보이는 거지. 첫 번째 사진 같은 걸 보고 사실 동그랗게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옆을 덮은 라인은 헤어라인으로 사실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헤어라인이 아니라 여기서 뻗은 이게 약간 직선형으로 뻗은 게 원래 헤어라인인 거죠. 네. 근데 수술할 땐 그래도 이렇게 직선형으로 만들어드리진 않고 약간 굴려서 만들어드리고 템포럴 핏 때문에 동그란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네. 들어가죠. 그래서 굴곡을 좀 주고 큰 S자가 옆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장님. 이 원장이 두 명이 돼가지고. 잘생긴 이 원장님. 아니, 잘생긴 이 원장님. 몸 좋은 이 원장님. 잘생긴 이 원장님이고 얘기한 거예요. 템포럴 포인트에서 구렛나루. 사이드본이라 부르는 구렛나루 여기를 메꿔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네,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맞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굉장히 어색해. 자연스러우면 떨어지죠. 네. 왼쪽이 브레스 때죠. 뭐 할 때요? 브레스. 그게 뭐예요? 미스 A 시절. 네. 수지 씨는 양쪽 사진이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수지 씨가 올렸다고. 네, 맞아요. 좋았는데 나는 옛날에 이게 사실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거든. 네. 이 좁은 이마를 그래서 수지 씨 사진을 들고 이렇게 좁은 이마 원해서 오시는 분들을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둘 다 굉장히 헤어라인이 아름다우시고 이게 약간 그 SMP랑 연관을 지으면 카르마 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갈색으로 약간 메이크업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두피 쪽이 이제 갈색으로 보이는데 그 뒤쪽으로는 보면 오히려 좀 검은빛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SMP 할 때는 대부분 이제 검은 톤으로 해도 모발에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머리 색깔이 어떤 색이든 자연스럽게 명암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검은색이랑 확실히 대비가 생겨서 근데 약간 은은하게 검은색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약 SMP 시술을 했다면 근데 이때는 더 뭐 지금도 젊으시지만 더 젊었으니까 솜털일 것도 같아요. 이마가 좁으신 분들이 헤어라인을 높이기 위해서 제모를 통해서 헤어를 높이시는데 레이저 제모를 잘못하신 경우에는 이제 솜털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솜털이 다 없어지면서 굵은 머리카락만 쫙 남아있는 일자 헤어라인만 딱 대서 오시는 분들이 왕왕 있으세요. 제모는 했고 근데 이만 넓어졌는데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을 다시 만들고 싶다 하셔가지고 뭐 솜털 이식은 안 되느냐 아니면 좀 가는 머리로 좀 자연스럽게 디자인 해달라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는데 수진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되게 네, 굉장히 잘 됐어요. 네. 오른 쪽 보면은 솜털들이 되게 살아있죠. 네. 물론 뭐 메이크업일 가능성도 있지만 잔털로 되게 유명했어요. 사진 많이 갖고 오셔서 솜털 이식 안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 많았죠. 뭐 몇번 말씀드렸지만 솜털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느낌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얇은 모발을 앞쪽에 배치하는 식으로 우리가 느낌을 내는 걸 노력하지만 완전히 정말 솜털을 쫙 깔아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기술로는 좀 어렵습니다. 헤어라인 기술로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중국 학회에 갔을 때 어떤 여자 의사분이 이제 본인은 잔머리 이식을 위해서 여기 목에서 올라오는 엄청 가는 머리들을 채취를 해서 앞에다가 이제 깔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게 궁금해서 생착률이 얼마나 되냐 그게 과연 다 생착이 되느냐 물었을 때 이제 본인도 이제 솔직하게는 이제 그거를 장담할 수는 없는데 결과를 아직 보진 않았었어요? 네. 그때 막 시도하고 있을 때 아직 사진으로는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이제 약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생착률 다 이렇게 되느냐 결과가 다 이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러 케이스를 해봐야 되지만 좋은 케이스는 또 잘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미녹시딜을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사실 좋은 선택 중에 하나예요. 귀찮기는 하지만 하루에 자기 전에 한 번 정도만 발라줘도 솜털이 쫙 올라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 솜털만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수술보다는 그런 방식을 해보시면 어떨까. 수지 씨 같은 그런 헤어라인을 추천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아이유 씨의 잔머리는 사실 뭐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좀 정말 좀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일단 뭐 의사로서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은 분명히 수지 씨
최근에 소지 씨 사진이 저도 굉장히 이상적인 헤어라인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서현님이죠.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있는 만들어준다면 차라리 아이유 씨 쪽이 좀 더 저는 만약에 제가 수술한다면 이쪽이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수지 씨 헤어라인 더 좋은 것 같고. 그럼 수지 씨가 1등인 걸로. 그러네요. 수지 씨가 네. 나만 아니고. 그렇죠. 이거 수지 씨한테 박수 한번 보내고.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그중 6명이 오른쪽이 더 많이 밀려 있고 0.87cm 정도 더 밀려 있고. 주변을 보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되게 걱정하시는 증상인 비대칭적인 헤어라인인데요. 마침 저희 그 모발이식 학회지에 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자료가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작성을 한 게 있습니다.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그중 6명이 오른쪽이 더 많이 밀려있고 0.87cm 정도 더 밀려있는 그런 모습이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오른쪽이 확실히 많이 밀려있는 그런 느낌이신가요? 이제 디자인을 잡을 때 보면은 이제 위에서 한번 보고 그 앞에서 보고 맞아. 근데 되게 다르죠 느낌이. 맞아. 위에서 보면 일단 그 머리 뼈도 이 기준선이 약간 돌아가 있는 데다가 얼굴도 이렇게 눈썹 라인도 다르고 이 얼굴 처짐도 다르고 턱도 이렇게 돌아가 있고 해서 확실히 좌우측이 똑같이 딱 라인이 잡히는 분은 없거든요. 디자인을 하면 좀 어느 쪽은 좀 더 당겨내야 되고 어느 쪽은 조금만 당겨도 되고 대칭적인 분은 잘 없어요 거의. 근데 오른쪽 저희가 보면 이쪽이죠. 저희가 수술할 때 보면 환자분의 이쪽. 쪽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네요. 오른쪽이 다 넓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이런 분 보면 얼굴 전체가 오른쪽이 좀 길어요. 눈 높이도 좀 위에 있고 광대도 이쪽이 좀 더 길고 이런 잘 보시면은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마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이 비대칭이라서 우리 기준에서 보고 대칭을 맞춰서 라인을 그려드려도 이분들은 이렇게 비대칭이라고 느끼시는데 맞아요. 자기 얼굴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서로의 타입을 조금씩 해서 완전 민머리이신가 그런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하고 나서 좀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제 너무 이분이 비대칭적으로 원하시는 경우는 약간 유예를 좀 둡니다. 여유를 두고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시술도 하고 나중에 2차 때 오셨을 때 이거 비대칭인 것 같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맞게 조금 내리면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식은 한 거를 나중에 뽑거나 아니면 결과를 바꾸고 할 수 없으니까 하려면 하는데 되게 이제 보통 번거롭죠. 역시 이제 96:4 이거는 좀 이제 아마 그 바이어스가 끼어 있는 편견인데 편견. 이렇게 막 쓰지 마 영어를. 그 이제 그 선택 비틀림이라고 해서 뭔가 네. 좀 그 모집단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서양인이랑 동양인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고 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가르마 라인 잘 살펴보면 대부분 약간 왼쪽에 치우쳐져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그런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른쪽은 네. 옆으로 나고요. 밥 먹면서 이게 보면 이게 약간 뒤로 향하는데 이쪽은 약간 앞으로 향해요. 맞아요. 머리 옆머리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대부분 그렇어요. 여자분들도 그래요. 오늘은 이제 헤어라인 비대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고 수술을 할 때 좀 겪게 되는 그런 비대칭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비대칭인 거 너무 속상해 마시고 맞아요. 자연스러운 건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어떤 헤어라인이 예쁜 헤어라인이고 어떤 케이스에서 우리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을 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상적인 헤어라인은 사실 얼굴형이 되게 중요해요. 얼굴형에 맞춰서 헤어라인이 정해지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헤어라인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없거든요. 이 이마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얼굴에 있어서 3분의 1 정도 면적을 차지하면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얼굴을 가로로 3등분해서 볼 때 미간 정도 위치하고 여기 인중 끝나는 코 부위 이 정도 한마디로 코 길이 정도로 느낌을 보면 되는데 이 길이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헤어라인 시작 부위와 이 또 미간하고 만난 이 길이가 같으면 이 두 길이가 같으면 우리가 이상적인 이마의 넓이라고 하거든요. 턱은 한국 사람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이 비율을 1대
1로 보기도 하고 1대 1대 0.9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턱이 약간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마를 그리고 요새는 약간 그 뭐 얼굴 좀 작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마 쪽을 0.9로 만들기도 해요. 조금 좁히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상적인 비율은 상하로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는 이 눈이죠. 이쪽의 눈 그리고 그 사이에 코 이런 비율들을 봅니다. 이 비율들을 보고 적절한 얼굴이 이렇게 5등분 되는 비율을 보는데 관자놀이 여기 얼굴 비율이 뒤로 많이 물러난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물러난 분들은 우리가 이걸 좀 옆쪽으로 우리가 당겨서 만들어주면 좌우 폭이 줄어드는 느낌의 헤어라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높이를 낮춰주면서 좌우 폭도 약간 줄여주는 느낌의 이런 헤어라인 정도를 만들어드리는 거를 보통 얼굴을 좀 작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서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제일 전형적으로 많이 하시는 케이스거든요. M자 이마 보시면 M자라는 게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이런 모양을 띈다고 해서 우리가 M자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측면에서 보면 좀 더 확실해요. 이렇게 남자들이 이런 헤어라인을 사실 많이 갖고 있어서 약간 남성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또는 남성의 탈모로 보이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성에서는 약간 이제 굴곡이 있는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한 헤어라인이 좀 더 여성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이 각진 라인을 둥그스름한 라인으로 만들어주죠. M자 이마에서는 가장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타입입니다. M자까지는 아닌데 M자는 아까 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이렇게 좀 들어가는 양상인데 들어가진 않지만 봤을 때 조금 각진 느낌이 들어서 이건 남성형 약간 남성형 느낌에 좀 딱딱한 느낌을 주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흔합니다. 아까보다는 M자보다는 좀 덜한 형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시 각진 부분을 약간 둥그스러운 아까보다는 이식량이 적게 들어가겠죠. M자 라인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겠죠. 이걸 좀 이렇게 유선형 형태의 큰 S자 느낌의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가 각진 이마에서 헤어라인 교정을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가장 많이 오시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한마디로 넓은 이마죠. 이마가 넓다는 거는 상하 좌우가 사실은 다 들어가요. 이마 높이만 높은 분이 있고요. 또 좌우 폭만 넓은 분이 있고요. 이분처럼 두 개가 다 넓은 분도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 상하 폭은 우리가 상하 폭을 내리면서 뭐 예를 들면 얼굴 비율로 아까 정했을 때 한 이 정도 되신다고 봤을 때 이제 이 상하폭은 한 이 정도 이제 줄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둥그스름하게 가면서 관자놀이 피크 만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이제 좌우폭은 이제 이 우리가 앞쪽으로 교정하는 걸로 정해주는 거죠. 물론 좌우폭이 괜찮을 때는 높이만 교정하기도 하고요. 상하폭이 넓을 때는 옆에만 교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이마일 때는 이렇게 좌우, 상하, 특히 상하 쪽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두 수술이 장단점이 있죠. 이마축 수술의 장점은 상하 폭을 내리는 대신에 둥그스름한 라인 만드는 데 좀 제약이 있어요. 그림으로 표현드리면 위아래로 낮추는 거는 가능한데 이 좌우가 좌쪽에 둥그스름하게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각진 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는 평행하게 내려오려는 게 있어요. 물론 끝에 쪽에 좀 처리를 해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높이 낮추는 데는 좋지만 둥그스름하게 만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이런 부위에 우리가 모발 이식을 추가로 하게 되는 여기 측면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추가 모발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모발 이식하는 의사들은 보통은 이제 축소술보다는 모발 이식으로 채우려는 걸 좀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그리고 모발 이식 기술이 떨어졌을 때는 모발의 밀도를 촘촘하게 만들기가 어려웠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고밀도 이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모발 이식으로도 충분히 이제 밀도를 만들 수 있어서 우리가 이마축소술을 추천하는 비중이 좀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축소술은 흉터가 살짝 눈에 띌 수가 있어요. 수술 기술로만 해결이 된다면 흉터가 잘 눈에 안 띄겠지만 이게 체질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또는 두피가의 장력 같은 것이 작용하면은 아무래도 흉터가 좀 더 생기고 이런 거는 근데 미리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술 전에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앞쪽에 우리가 축소술을 하고 나서도 흉터가 눈에 띈다면 이식은 머리카락은 이렇게 있겠지만 그럼 여기에 또 살짝 이식을 해서 이게 흉터를 감추는 수술도 할 수가 있어요. 이식으로. 그래서 축소술보다는 높은 이마에서는 모발 이식을 1옵션으로 좀 더 보고요. 그러나 조금 더 간단하게 코너를 내릴 필요 없거나 또는 밀도가 아무래도 조금 리터치 같은 게 걱정될 경우에는 축소술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 이마를 보여드리고 이건 흔하진 않은데요. 헤어라인 자체는 괜찮은데 잔머리가 많거나 또는 헤어라인이 진짜 불규칙이 너무 심해서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불규칙을 조금 메꿔주면 아무래도 좀 더 여성스러운 헤어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우리가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을 하는 케이스라고 보겠습니다. 헤어라인 교정의 적응증, 어떤 경우에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궁금하신 게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은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되나요? 어떤 성형이든 안 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울 수는 없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자연스럽다 생각하는 기준은 있어요. 대화 거리에서 뭐 감별이 안 갈 정도, 긴가민가 할 정도면 자연스럽다고 저는 보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물론 개인 차이도 있어요. 그 머리카락이 얇고 그런 분들은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편이고요, 머리카락이 좀 두꺼운 분들은 조금 앞에 왔을 때 인위적인 부분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4위, 이식모는 곱슬머리로 자라나요? 베지테리라고 그러죠? 되게 굉장히 곱슬곱슬하게 자르는 분들이 있어요.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있진 않지만 그 수술 과정 중에 어떤 모낭에 손상이 됐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보통은 수술이 잘 된다면 뒷머리가 똑같이 자라요. 이식을 한 머리거든요. 근데 이식을 했는데도 곱슬머리로 자라지 않습니다. 이식한 머리는 다 곱슬곱슬거리게 자라나 그런 건 아니고요. 수술 과정 중에 큰 문제가 없다면 잘 본인 머리처럼 뒷머리처럼 잘 자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환자분들마다 두피 상태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양을 이식하더라도 수술 시간은 꽤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천모낭을 채취를 하는데 두피 특성이 굉장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면 충분한 그런 굉장히 좋은 경우도 있지만, 이분은 정말 채취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뭐 1시간을 훌쩍 넘어서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심으시든 간에 수술 시간이 길게는 6시간, 7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예상하고 내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 후 관리 방법이 있나요? 특별한 관리 방법은 없어요. 일단 초기에는 손 안 대는 게 제일 좋죠. 2-3일 정도는 이렇게 주의 조식하고 유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손대거나 부딪히거나 해서 모낭이 튀어나온 일만 없으면 사실 생착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어떤 2주 정도는 가능하면 술, 담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얼마나 아프냐. 절개가 아무래도 뒤에 모판, 스트립이라고 해서 모판을 뜯어내는 그런 방식이 아무래도 통증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프면 어떡하나, 이 모판을 뜯는다는데 비절개는 안 아프냐, 마취 어떻게 하냐, 마취 아프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비절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마취를 합니다. 부분 마취로 하고요. 요 위에서 이렇게 5방 혹은 7방 정도 치과에서 쓰는 덴탈 리도카인이라는 걸로 마취를 하거든요. 좀 아파요 그것도. 뒤쪽은 그래도 좀 덜 한데 앞쪽은 여기 이마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겠죠. 독소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진동기가 있어요. 그걸 대고 왕진동기 주변에 하나 더 대요. 그러면 이제 신경이 좀 분산되거든요. 뒤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7방 정도. 카노카다 이제 측면 이렇게 할 때는 여기는 미리 맞춰놓으면 거의 수술 마지막 직전에 좀 깨거든요. 전 측면은 마지막에 하는 편인데 그건 이제 원장님과 다르죠. 마취는 그렇게 아프지 않고 진동기나 뭐 너무 아파하시면 피부 마취부터 먼저 하고 뭐 얼음 찜질을 대기도 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굴 성형 하시면서 저희 헤어라인 수술을 하러 오시면, 파마는 보통 이제 파마나 염색은 저는 뭐 가능하면 2개월 정도 뒤를 권해드리지만.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헤어라인에 대한 많이 하신 질문들을 좀 모아봤어요.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헤어라인 수술을 자연스러움을 위해 잔머리 레이저 받아도 괜찮을까요? 머리가 원래 가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머리가 좀 두꺼운 분들은 이 앞쪽에 뻣뻣한 머리들이 있으면 조금 아무래도 가는 분들보다는 자연스러움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머리를 가늘게 하는 레이저가 있죠. 엄밀히 말하면 제모 레이저인데요. 겨드랑이 털, 수염 이런 거 없을 때 제모 레이저를 약하게 쓰면은 모낭이 적당히 죽지는 않으면서 좀 얇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어려운 시술입니다. 이런 잔머리 레이저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시술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두껍다고 판단하시면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여성 M자에는 미녹시딜 효과가 없다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여성에서 M자 부분에 잔털들 많이 납니다. 여기 잔털 부분 발라주시면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고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보고된 거는 미녹시딜 효과는 한 40% 정도 3에서 40% 정도 효과를 보시거든요. 뭐 한 50% 60% 정도에서는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솜털은 그래도 꽤 느끼는 편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M자를 채우려고 바른다기보다는 솜털들이 나면 좀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자를 완벽히 채우는 걸로 미녹시딜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솜털 정도 나서 좀 가려주는 거, 요 정도의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채우는 거는 아마 그건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인식을 하셔야 해요. 얼굴 성형수술과 헤어라인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텀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얼굴하고 이마 쪽은요. 근데 또 인접 부위이긴 하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지만 간격을 뭐 굉장히 오래 둔다든가 같은 부위 수술하듯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분들이 수술을 한 번에 많이 하러 오시죠. 그래서 얼굴 성형 하시면서 뭐 저희 헤어라인 수술을 하러 오시면 그 헤어라인 수술을 뒤에 한다면 앞에 선생님한테 어느 정도 간격을 줘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제가 오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냥 하라고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뭐 다음날 하기도 하고요. 여유 있게 만약에 텀을 주신다면 진짜 전혀 관계가 없게 주시려면 1, 2주 정도 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헤어라인 교정을 먼저 하신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수술한 이식 부위가 직접적으로 눌리거나 건드려지지만 않으면 다른 수술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눌려지거나 건드려지는 부분이면 최소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텀을 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건 추천 권장사항이지 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휴가가 충분하시고 여유를 두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 헤어라인 수술을 하시면 그 뒤에 수술을 하시면 열흘 정도 후에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성형수술을 먼저 하시는 분들은 그 의사 선생님 소견에 따르겠지만 저도 한 일주일? 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겹쳐서 해도 사실 큰 상관은 없는 수술입니다. 네. 헤어라인 이식 부위 쪽에 여드름이 나서 짰는데 수술 결과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괜찮을 때 그러니까 여드름 크기에 따라 틀릴 텐데 표피에서 이렇게 노랗게 살짝 올라와서 이런 거 짜신 거거나 뭐 아니면 그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같은 걸 짜서 나온 거라면 괜찮고요. 근데 염증이 너무 심해서 주위가 너무 붉거나 누가 봐도 이거는 많이 골마 있다 하면은 영향을 조금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밑에 저희가 이식하는 깊이가 한 5mm 되거든요.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여드름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도 크게 관계없이 수술은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드름이 좀 나는 분들은 후에 모낭염 생길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을 수는 있어요. 수술 결과 자체하고 관계없고요. 여드름이 나서도 웬만큼 큰 거 아니면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자인데 구렛나루가 너무 없어요. 구렛나루 이식 수술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자연스러운지 궁금해요. 예, 구렛나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게 얼굴을 작게 만들려고 구렛나루를 너무 두껍게 만들면은 약간 남성스럽게 보이는 부분은 있어요. 예, 구렛나루 두꺼운 거는 남자들 약간 남성스럽게 보이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너무 욕심내서 두껍게 하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고요. 아무래도 구렛나루는 좀 밑으로 이렇게 모발이 누워서 나니까 좀 섬세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는 모발이 많이 쓰이죠. 그리고 가늘고 모발 각도를 유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민한 수술이고 난이도가 좀 있지만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보통 헤어라인 교정하면서 같이 많이 하지 단독으로 구렛나루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 하실 수 있는 수술입니다. 헤어라인 수술 후 머리가 곱슬로 자라요. 언제부터 매직할 수 있나요? 파마는 보통 이제 파마나 염색은 저는 뭐 가능하면 2개월 정도 뒤를 권해드리지만 뭐 급한 상황이라면 한 1, 2개월 정도 1개월 뒤에 하실 수 있는데 1개월이면 어차피 이식모가 많이 자라지 않는 상태라 별로 아직 하실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은 아마 최소 제가 봤을 때 3, 4개월은 지난 분일 테니까 매직 하실 수 있습니다. 잔머리 이식 가능은 해요. 이론적으로는 헤어라인 이제 모발 이식이 또 나중에 축소술 하신 다음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헤어라인 후 디지털로 자라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전에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계속해서 그런 경우는 깊이 조절이 조금 깊게 되거나 얕게 되거나 해서 특히 깊이 됐을 경우에 조금 모발이 곱슬거리면서 나오는 성향을 띠는데 요거는 조금 지속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기에 수술 1, 2년 정도까지는 모발이 좀 스트레스를 이식하면서 받잖아요. 그러면은 좀 아직 모발이 완전하게 생산하지 못하니까 그게 상한 모발처럼 나와서 초기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결이 좋아져서 한 1년, 2년 지나면 거의 회복되는 이런 경우는 꽤 흔하죠. 술 자체가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낭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경향이 있는 분이 있고 수술의 어떤 다른 민감도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유수의 중인데 헤어라인 수술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데 헤어라인 수술하시고 그래도 저희가 한 3일 정도는 예방적 목적의 항생제를 쓰긴 하거든요. 아마 수유 중에 항생제 드시는 거는 권하지 않기 때문에 모유수의 끝나시고 나서 헤어라인 수술하는 걸 권장하고요. 만약에 수술, 헤어라인 수술을 하시면서 이제 모유수를 하신다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항생제라든가 약물들은 빼고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잔머리이식 가능할까요? 목 뒤쪽 잔털이식 가능할까요? 아이유 헤어라인 만들고 싶어요. 유유. 잔머리 이식 가능은 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목 뒤에서 쓰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잔털들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비절개 모발이식으로 뽑아내는데 그게 상처가 전혀 안 남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크게 눈에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혹시나 머리 올리거나 했을 때 살짝 흉터가 보일 가능성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채취한 모발이 생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일반적인 두껍고 머리 속 저희가 일반적인 안전지역이라고 여기는 이 뒷머리 옆머리 쪽에서 채취한 것보다는 머리가 좀 얕고 얕기 때문에 채취할 때 손상이라든가 스트레스에도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생착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러 이런 수술을 기획해서 하지는 않지만 간혹 솜털이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약간씩 적용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여자 헤어라인 절개, 비절개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처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하는 의사의 경우는 이렇게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 많이 드리거든요. 차를 사러 갔는데 딜러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스포츠카가 좋아요? SUV가 좋아요? 절대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용도에 따라 좀 다른데 그래서 절개의 장점이 있고 비절개의 장점이 있죠. 절개는 안정적인 생착률, 머리를 깎지 않아도 되고 수술 시간도 상대적으로 좀 짧고 이런 게 장점이고요. 비절개는 뒷머리 통증이 아무래도 수술 직후에 좀 적고요. 그리고 꼬매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감이 좀 덜하고 이런 게 아무래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가 돼 있으시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뒷머리 신경을 많이 쓰시면 비절개를 좀 더 추천드리고요. 뒷머리 봉합에 대해서 부담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절개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죠. 그래서 이건 말씀을 나누고부터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헤어라인 디자인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헤어라인 디자인은 일단 첫 번째는 얼굴형에 많이 맞춰요. 얼굴이 이렇게 계란형이 있고요. 아니면 약간 길어 보이는 반대로 넓적한 타원형이 있고요. 각이 져 있는 형이 있죠. 이게 일단 제일 기본이 돼요. 왜냐하면 이마만 보면 똑같이 다 할 수 있지만 얼굴형하고 맞추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좁히면 오히려 광대나 턱이 더 부각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넓적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 걸 좀 조심해서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얼굴형을 기준으로 많이 보고요. 그리고 옆머리가 뒤로 많이 밀렸는지 M자가 얼마나 뒤로 갔는지 이마가 얼마나 높이 갔는지 이런 걸 디자인으로 많이 보고 세 번째는 어떤 걸 가장 지금 신경 쓰고 계시는지 되게 중요해요. 어디가 가장 지금 컴플렉스로 느끼시는지에 따라 또 만족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꼭 물어봅니다. 요 세 가지 정도가 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마가 너무 높아서 고민이에요. 이마 축소, 헤어라인 교정 각각 장단점과 원장님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 옛날에는 이마 축소술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이마 축소술 자체가 수술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리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바로 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발 이식할 때 항상 고민해야 되는 밀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밀도를 굉장히 높이려면 굉장히 고급 기술이 필요한데 이마 축소술은 그냥 내리면 그 부분 밀도가 원래 갖고 있는 밀도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많이 했는데 모발 이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고밀도 이식도 꽤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 코너 쪽이 되게 중요한데 높이만 낮추는 거는 그 축소술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코너 쪽까지 같이 이게 라운드하게 여기를 이제 바꿔주려면 헤어라인 이제 모발 이식이 또 나중에 축소술 하신 다음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코너 쪽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 수술을 하시는 거라면 차라리 모발 이식을 하고 밀도가 혹시나 떨어질 경우에 보강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근데 헤어라인의 단점은 수술 시간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걸리고 그래서 비용도 좀 더 비싸고 그 다음에 결과 보는데 시간도 좀 더 많이 걸리죠. 대신에 이제 이마 축소술 같은 경우에 흉터를 우리가 물론 의사 선생님들 잘 꼬매시기 때문에 잘 안 남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환자분의 체질상 혹은 두피 형태 그 장력 같은 거에 따라서 흉터가 예상치 못하게 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마선에 흉터가 보이면은 거길 또 모발이식으로 가려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측하기 힘든 경우 때문에도 저는
최근에는 이제 모발 이식으로만 거의 다 하고 있죠. 과거에는 축소수를 조금 저희가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하지 않고 모발 이식으로 다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저는 모발 이식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마 축소수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또 그거가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두 수술 중에 저는 모발 이식 쪽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많고 결과도 좀 더 자연스럽고 뭐 흉터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자연스럽게 올백머리를 하고 싶으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올백머리를 하시려면 이제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좀 길어야 될 거예요.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을 하고 나면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머리가 한번 탈락하고 나니까 한 6개월 되면은 짧은 머리들이 꽤 이 정도 나 있을 거 아직 100% 난 건 아니지만 꽤 긴 애들은 그래도 한 6, 7cm 안 자라고 그대로 자란 애들 한 10cm 되겠죠? 근데 여자분들 머리가 보통 기니까 10cm 갖고 올백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좀 더 길어질 때까지 한 1년은 최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뭐 2년, 3년이 되면 사실 더 좋습니다. 더 길어지고 더 결도 자연스러워질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헤어라인 교정이나 모발 이식 수술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인 이마 높이 에 대한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이마 높이에 대해서 실제로 뭐 탈모 커뮤니티나 저희 블로그, 저희 카페 그리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답 드릴게요. 모아보겠습니다. 짠! 이마 높이가 조금씩 넓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정상 범위로 볼 수 있나요? 사실은 되게 주관적이죠. 눈 크기가 어느 정도면 눈이 큰 걸까요? 랑 똑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얼굴 비율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얼굴을 3등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안 보여서 거울 보면서 할게요. 이거 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썹 사이서부터 인중 시작하는 여기를 가운데 얼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얼굴만큼 이마가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비율이다라고 얘기하죠. 얼굴이 보통 3등분 되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얼굴, 이마, 그 다음에 요 인중에서 턱까지. 동양인은 턱이 좀 작아요. 그래서 보통 1대1대 0.9로 많이 보는데, 그 아이돌들은 또 얼굴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 이마까지도 0.9 정도로 가운데 얼굴보다 조금 작게 보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은 이게 기준을 눈썹에 정확하게 가운데 정도로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버니어 캘리퍼로 높이를 재는데, 이렇게 해서 인중에서부터 잽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이마가 있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마 꼬리가 약간 내려와 있죠. 이게 위도우 스피크라고 해서 위도우가 과부란 뜻이잖아요. 스피크는 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걸 얘기하고요. 이게 뭐 영국에서 과부들이 이게 많았다고 그래서 이걸 위도우 스피크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위도우 스피크라는 게 있어서 실제 헤어라인이 여기니까 보시면 저는 헤어라인 높이가 괜찮은 잘 얼굴 비율하고는 좀 맞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7cm 정도 나왔어요. 얼굴이 작은 분들은 한 6cm, 6.5cm까지 나오고 남자들은 보통 한 7cm 정도 이렇게 쟀을 때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여자분들은 한 6.5cm 정도가 가장 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곡선으로 재느냐 직선으로 재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병원마다, 의사 선생님마다 그리고 쓰는 도구마다 뭐 줄자를 쓴다던가 그러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질문 볼게요. 헤어라인 교정으로 만족하는 이마 높이가 안 나온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헤어라인 교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마 넓이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고밀도 이식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이제 대량 이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안 되기가 오히려 힘들죠. 그러나 뭐 모발량은 부족하고 교정해야 될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는 모발 이식으로는 힘들 수 있고요. 그럴 경우는 이제 이마 축소술이라고 이마 두피의 면적을 좀 잘라내고 봉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마 축소술도 좋은 방법인데 단점이 이제 코너 쪽이 내리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이제 이 모발 이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수평으로 내리는 데 있어서 모발을 사용하지 않고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봤던 환자의 이마 높이 중 가장 높았던 높이는 탈모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여자분 한정에서 봤을 때 한 13cm 정도 기억나요. 13cm면 이마가 이쯤에 있는 거죠. 한 13cm 정도가 가장 넓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뽑는 거야 이거 도대체. 미만 후피를 많이 내리는 수술적 노하우나 뉴헤어만의 특징이 있나요? 열심히 하는 거죠 뭐. 가운데 부분 여기 밀도를 내리는 게 되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내려주시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려워요.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2차 수술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아예 안 하시고 그냥 N자만 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이마가 높은데 옆에만 채우면 오히려 더 길어 보여요. 차라리 그런 경우는 가운데를 많이 낮춰주지 않을 거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초창기부터 조금 많이 내려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이마 높이를 많이 내리면 밀도가 떨어지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체조나 어떤 연기에 있어서 기술의 난이도를 높이면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나요? 랑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이도는 더 높아집니다. 많이 내릴수록 밀도가 떨어질 확률이 좀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도록 이제 고밀도로 이식을 하고 팽창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최대한 많이 내릴 수 있는 이마 높이는 어디까지인가요? 그러니까 6cm, 7cm도 내렸죠. 3cm, 4cm 하시는 분들은 거의 흔하지 않고요. 2cm에서 2.5cm 정도가 가장 많이 내리는 분에 속하는 길이입니다. 이마 높이를 정확히 재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버니어 캘리퍼스가 집마다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줄자라고 생각하고 미간에서부터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까만색 이마선이 시작하는 부분 잔털들 빼고 이게 나름 정확하게 재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아마 잴 때마다 좀 다르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저 이마 몇 센치인데 어떻게 하고 얘기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재서 얘기해 주시면 대충 그래도 오차가 어느 정도 있어도 대략 짐작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마 높이에 대한 질문들 답변 드렸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나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 또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 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저도 권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장점은 없어요. 수술 전 디자인과 수술 후 디자인이 다른 경우 디자인 수정하려면 1년 뒤에 가능한가요? 수술 직후에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거든요. 수술을 하시고 예를 들면 다음 날, 다다음 날이라든가 이럴 때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식모가 어쨌든 얘네들은 뒤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식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두피도 지금 회복을 막 해야 되는 상태인데 거기서 우리가 충격을 한 번 더 가하는 거니까 이식모에 별로 좋을 건 없고 채취하는 부분이가 이든 어디든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장점은 없어요. 이식모나 채취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 직후에는 바로 또 수술을 2차 수술, 3차 수술 들어가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수술 후 결과를 보시는 1년 정도 지난 후에 리터치로 좀 교정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잘못된 게 확실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다리시게 되는데 이건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 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있으면 직후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드뭅니다. 저도 권해드리지 않고요. 직후에 이제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걸 고치면 안 되냐 하시는데 그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기다렸다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길이는 수술할 때 의사가 편하고 안 편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단발인데 헤어라인 수술하려면 머리를 더 길러야 하나요? 단발 정도면은 전혀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길이는 수술할 때 의사가 편하고 안 편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절개 때는 머리를 좀 깎아서 오히려 뽑아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발이시면 이식 부위 가려지고 채취 부위 가려지고 하는 정도가 되면 수술하시는데 더 머리가 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짧으셔서 뭐 이식 부위나 채취 부위가 가려지지 않으면 그거는 길르시면 편하겠죠? 네, 수술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굵은 편인 분은 비교적 머리가 얇은 분인 분보다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뒤쪽 머리가 굵은 편인데 헤어라인 이식 수술하기 힘들까요? 불리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얇은 분들이 이식했을 때 좀 더 자연스러움은 있어요. 남자 탈모 수술에서는 굵은 머리가 좀 더 좋거든요. 왜냐면 좀 더 차는 빈 곳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빽빽하게 차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좋은데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앞쪽에 헤어라인이 소프트하게 시작되면서 그라데이션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예뻐요. 자연스럽기 때문에 좋은데, 그래서 머리가 굵은 편인 분은 비교적 머리가 얇은 분인 분보다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이마가 넓거나 M자가 심한 분들은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개 중에 가는 머리카락들이 좀 있거든요. 가장 앞쪽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술을 하죠. 가장 앞쪽에 가장 얇은 모발들을 배치하고 점점 뒤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굵으면 불리하긴 하지만 못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차선책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정수리 이식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좀 극적인 결과를 주기가 어려운 거죠. 여자들은 정수리 이식 불가한가요? 아닙니다. 여자들 탈모에서도 정수리 이식을 하는데 문제는 정말 머리카락이 많이 그 빈 공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식하기 좋은 타입이 있고요. 그냥 머리가 얇아지기만 해서 공간이 많지 않으면 모발 이식을 해서 할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식량도 적게 들어가고 또 이제 차도도 적으니까 좀 극적인 결과를 주기가 어려운 거죠. 정수리 이식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했을 때 이제 효과를 얻고 안 얻고 차이가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좀 듬성거리는 분들 효과가 좋고요. 가늘어져서 미쳐 보이는 분들은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쪽만 많이 빠졌다, 한쪽은 그대로 자랐다 이런 얘기를 간혹 듣고는 합니다. 헤어라인 수술을 했는데 한쪽만 암흑기가 올 수 있나요? 네, 흔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양쪽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죠. 조금 비율은 다르더라도 이제 암흑기라는 게 이식모가 다 빠지고 또는 이식모 주위나 근처 모발들이 충격으로 동반 탈락까지 같이 있는 그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결국 빠진 부분이 한쪽은 별로 암흑기가 안 와서 풍성한데 한쪽은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있어요. 가끔 있고 한쪽만 많이 빠졌다, 한쪽은 그대로 자랐다 이런 얘기를 간혹 듣고는 합니다. 예,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생겼다고 했을 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헤어라인 땜빵뿐 아니라 뭐 두피 어느 곳 땜빵이든 그 수술로 채울 수가 있죠. 헤어라인 쪽에 땜빵이 있어요. 헤어라인 이식 수술 후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 땜빵이라는 건 어떤 전에 생긴 상처로 인해서 흉터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부분이 안 자라게 되는 건데 이거는 예, 많이 합니다. 그 두피 내 흉터는 흉터 제거술이라고 해서 그 흉터 부분을 제거하고 꼬매는 방법도 있지만 두피 내에서는 재발을 조금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 다른 것보다. 그래서 모발 이식을 통해서 그 흉터를 개선하는 방법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땜빵, 헤어라인 땜빵뿐 아니라 뭐 두피 어느 곳 땜빵이든 저희가 그 수술로 채울 수가 있죠. 모발 이식 수술을 이용해서요. 저희 오늘 원재 상담 다 받으시고 수술 진행 과정까지 다 설명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이마가 더 좁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디자인과 좀 더 낮춰도 되나요? 일단 저희 원장님이 성형외과 전문이시잖아요. 그래서 성형외과적으로 비율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드린 거긴 한데 원하시면 더 낮춰드릴 수는 있고요. 혹시라도 더 낮추면서 원화수가 추가가 되면 금액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그럼 일단 디자인 조율은 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한 3mm 정도만 낮추고 싶은데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디자인도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더 원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조율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게 M자 부분이 고민이어가지고 야이유씨가 연예인 그 잔머리 너무 부러운데 이게 좀 안 된다는 말이 있고 잔머리식 가능한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모만 나는 모낭을 저희가 따로 채취를 해서 앞쪽으로 심어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분리를 하면서 조금 더 얇은 모발을 앞쪽으로 심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잔머리처럼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연출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커뮤니티나 좀 서치를 해보니까 곱슬머리로 자랐다? 막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살짝 걸리는데 그거 맞나요? 일단은 수술을 받으시면서 모낭이 충격을 받으면 처음에 이제 곱슬머리는 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충격이 회복되는 기간, 넉넉하게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는 곱슬을 자랄 수가 있는데 이제 앞쪽으로 심어지면서 적응을 하다 보면 그것도 나중에 일반 머리처럼 자연스럽게 자랄 가능성이 훨씬 높으세요. 제가 좀 헤어스타일 바꾸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파마나 염색 같은 것도 혹시 시술 후에 바로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나시면 파마나 염색 같은 거는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넉넉하게 두 달 후면은 네네 미용실 가도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좀 출근하는 게 좀 걸리더라고요. 특히 네. 제가 좀 미팅 같은 게 많아가지고 네. 혹시 사람들 보면 너무 피날까 봐. 붓기 같은 경우는 주말 밤에 뭐 짠 거 음식 먹고 부은 정도로만 붓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안 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앞쪽에 헤어라인 수술 같은 경우는 앞머리나 충분히 헤어스타일링으로 가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수술 받으셔도 되세요. 아 그리고 제가 고민인 게 절개를 하면 아플까봐. 네. 그런데 그거 마취나 이런 거는 다 절개 하고 다 하고 하는 거죠? 마취도 하고. 네 저희가 절개하실 때는 국소 마취로 잠깐 재워드릴 거예요. 얇게. 전혀 통증이나 이런 거는 못 느끼시는 편이고요. 그 대신 이제 앞쪽에 심으실 때 저희가 이제 마취 주사를 놔드리거든요. 그때는 약간 따끈따끈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으실 거고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 말씀하시는 통증은 그냥 치과에서 우리 마취 주사 먹을 때 그 정도의 통증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크게 겁먹거나 두려워하진 않으셔도 되세요. 아 그러면 좀 무서우면 승연 유도도 다 되는 거고 국소까지 네, 한 후에 그쵸. 네. 그 대부분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수술 받으시면서 편하게 핸드폰이나 앞에 저희가 모니터에 이제 영상 같은 거 보실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해놔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넷플릭스 보시거나 유튜브 보시면서 편하게 수술 받으시는 편이세요. 이게 방향이 이 라인 쪽에 이마 방향이랑 이 브레나로 이어지게 다 이식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원장님이 슬릿으로 구멍을 내실 때 고객님 모발의 방향에 맞게 구멍을 다 보면서 내실 거고요. 그럼 저희 전원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뭐 곱슬기라던가 컬의 방향 때문에 문제 있으셨던 케이스 한 건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워낙 저 여자 베테랑이시고 그런 부분은 다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세요. 제가 디자인만 좀 고민을 해보면 괜찮은 분이에요. 네. 그 부분만 결정이 되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수술 일정이나 이런 거 조율을 해드릴 거고요. 그 뒤에도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는 저희 카톡 상담도 가능하시고 제 핸드폰에 연락 주시면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카톡은 풀친 그런 거 다 있는 거죠? 네, 저희 카톡 풀친 상담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나 원장님 대머리 블로그에도 질문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쪽으로 직접 질문 달아주셔도 원장님이 다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꼭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알게 유혜영 카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유혜영 카페 가셔도 그런 질문이나 이런 거 다 한꺼번에 보실 수 있거든요. 그쪽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좀 궁금증 해결은 편하실 거예요. 카페에 전원사진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많이 보시면 수술 전에 좀 공부가 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알아보고 오시면 훨씬 더 편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상담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하신 거 어쩐지 연락 주세요. 조심하시고 나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머리를 이식하려면 한 개짜리 모발을 가지고 모양을 이식하면 된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헤어라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헤어라인 팩트 폭격. 헤어라인은 보통 비대칭이다. 비대칭. 헤어라인 디자인은 불규칙하게 해야 한다. 불규칙. 디자인은 수치보다 얼굴과 이마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비율이 중요하다. 헤어라인 교정은 두피 문신보다 모발 이식이 낫다. 모발 이식이 낫다. 머리카락이 없던 이마 부위에 모발 이식을 하면 머리가 자라지 않는다. 맞습니다. 헤어라인 교정과 이마 축소술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앞머리처럼 보이는 헤어라인 교정을 하고 싶다면 목 뒤쪽 잔털로 이식하면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할 수는 있어. 묵은 뒷머리를 헤어라인에 이식하면 잔머리처럼 성질이 변한다. 조금 향해요. 네. 앞머리를 이식하려면 한 개짜리 모발을 가진 모낭을 이식하면 된다. 얼추. 헤어라인 교정 전날까지 미녹시딜을 발라도 괜찮다. 이게 좋아요. 흰머리인 뒷머리로 헤어라인을 교정하면 헤어라인에도 흰머리가 난다. 흰머리가 난다. 수의 기간 중에 헤어라인 교정을 하면 결과가 안 좋다. 이마 축소술로는 헤어라인 양쪽을 짓는게 연출할 수 없다. 어렵다. 헤어라인 교정은 휴식기 없이 성형 수술을 하면 안 된다. 되는 건 아니다. 통 헤어라인 교정 후 붓기는 짠 음식을 먹고 짠 다음날 정도다. 헤어라인 이식을 하면 곱슬머리가 자란다. 헤어라인 교정 후 염색을 해도 상관없다. 상관없죠. 헤어라인 교정 당일 세수도 하면 안 된다. 세수해야지. 헤어라인 교정 부위에는 무조건 찬바람으로 드라이해야 한다. 무조건 아니 스피드 폭격. 이게 이론적으로 좀 시도가 몇 번 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실제로 하는 선생님이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결과가 유튜브 댓글을 보고 상처받은 적이 있다? 많다. 그 헤어라인 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리는 팩트 폭격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탈모 팩트 폭격. 헤어라인 교정 후에 피임약을 먹으면 좋나요? 경구 호르몬은 뇌와 수체에 작용해서 배란을 유도하는 여성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항체 호르몬 이런 것들을 분비를 저하시켜서 이제 임신을 못하게 하는 건데, 탈모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생착률을 떨어뜨리거나 그 헤어라인 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모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탈모를 더 조장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머리카락을 더 많게 한다던가 이런 일은 보고된 게 없으니까요. 네,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헤어라인 팩트 폭격. 아닙니다. Nope. 비상하긴 했는데 아닙니다. 네. 발목 빈 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발목을 뼈는데 다음날 출근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헤어라인 교정에 대해서 빠르게 궁금증을 풀어보는 헤어라인 팩트폭격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라인 팩트폭격. 헤어라인 교정 다음날 바로 출근이 가능할까요? 출근 가능합니다. 출근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일단 통증이나 불편함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발목 빈 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발목을 뺐는데 다음날 출근할 수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출근은 쉬기도 하고, 근데 또 일이 많고 불편하면 또 출근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헤어라인 교정 양이 적은 분은 다음날도 크게 무리 없이 출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려지느냐에 대한 문제는, 기존의 머리카락으로 그 수술 부위가 잘 가려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뱅 스타일 헤어나 또는 앞머리 가발 같은 거 있잖아요. 클립 되는 거. 그런 거 착용해 주시면 좀 더 쉽게 가리실 수 있습니다. 탈모 팩트 폭격. 어때요? 참 쉽죠? 잔털을 그대로 두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전자가 이식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수술을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업무 중에 몰래 보고 계시다면 구독.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헤어라인 교정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헤어라인 팩트 폭격. 긴 머리 여자인데 머리 안 자르고 헤어라인 교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일단 채취 부위부터 보면, 절개법일 때는 뒷머리 채취 부위 머리 안 깎고 채취가 가능하고요. 비절개일 때는 이제 부분적으로 머리를 좀 박스 컷이나 그 라인 컷이라고 해서 줄 모양으로 깎고 뽑는 방법이 있고요. 무삭발 채취 방식이라고 해서 채취할 모발만 미리 커팅을 해놓고 뽑아내는 방식이 있죠. 이렇게 되면 머리를 안 깎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식 부위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잔털 같은 걸 좀 제거하고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잔털을 그대로 두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전자가 이식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수술을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밀도를 높일 때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가려지는 분들은 많이 쓰는데요. 가려지지 않는 부위에 하는 경우에는 깎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뭐 시간이 대신 좀 깎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헤어라인 팩트 폭격. 말 그대로 헤어라인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 이식하는 걸 헤어라인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버스라면 구독.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모발이식에 대한 팩트 알아보는 모발이식 팩트 폭격 시간입니다. 네, 질문 주세요. 모발이식과 헤어라인 교정은 다른 수술인가요? 다른 수술은 아니다. 이 모발이식이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헤어라인 교정은 이 모발이식 속에서, 말 그대로 헤어라인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 이식하는 걸 헤어라인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일반적으로 헤어라인 교정이다라고 말하는 건 보통 여자 모발 이식, 이마를 좁히거나 각진 이마를 고치는 여성의 앞머리 모발 이식을 헤어라인 교정 수술이라고 칭하죠. 쉽게 얘기할 때는 모발 이식은 약간 남자 수술, 헤어라인 교정은 여자 미용 수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좀 칭하는 편입니다. 또 시원한 팩트 폭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저희 병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헤어라인 교정 관심이 있어서 내원해 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상담 전에 많이 하시는 질문이나 일반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미리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번 봐주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시면 금방 저를 이제 만나게 되실 텐데 그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마가 높아서 오신 분, 각져서 오신 분 다양하겠지만 일단 헤어라인 높이를 어디에 설정해야 될지가 제일 먼저 일단 해야 될 일입니다. 보통은 얼굴을 3등분 하죠. 이게 3등분 되는 포인트가 헤어라인 높이로 설정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보다도 낮춰달라는 분도 있지만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기준치 이상으로 낮추는 거는 이제 난이도는 높아지면서 미적으로는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낮추는 거는 일반적으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헤어라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이를 정하게 되고요. 여자 헤어라인 남자하고 다르게 좀 이렇게 유선형, 원형을 기르면서 동그랗게 흐르는 거 자연스럽고요. 그대로 동그랗게 내려오거나 혹은 직선으로 내려오는 거 하는 것보다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굴곡을 두 번 정도 꺾어서 내려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포인트 된 곳이 관자놀이 삼각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그 굴곡이 클수록 사실은 자연스러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하고 이제 상담하실 때 굴곡을 두 번을 그리면 여기를 다 메꿔서 최대한 얼굴을 작게 만들어 줬으면 하고 또 바라시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자연스러움이 떨어져요. 자연스러움이 떨어지기 때문에 굴곡은 가능하면 큰 게 좋고요. 물론 어느 정도 그걸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에서 좀 조정을 해드릴 겁니다. 이식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식목이법, 슬립법, 또 DNI법이라 해서 식목이와 슬립법을 섞은 방식이 있죠. 식목이라는 건 이렇게 샤프같이 생긴 펜에 모발을 껴서 찌르면서 넣는 방식이고요. 슬립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두피에 구멍을 뚫어놓고 모발을 나중에 껴넣는 이런 2단계로 나눠진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 구멍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 식목이로 모발을 껴넣는 방식이 이제 DNI 방식 혹은 노터치 방식이라고 불리는 방법이고요. 제가 상담 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개법, 비절개법,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 이 두 가지로 보통 나누죠. 뭐 혼합법이라고 해서 두 개를 섞어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절개법은 뒷머리에서 피부를 떼어내고 떼어낸 피부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하나씩 나눠서 낱개로 만들어서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뒷머리에 꼬매기 때문에 선으로 된 흉터가 남고요. 보시면 한 1에서 2mm 정도 되는 흉터로 지나가는 게 절개법이라는 자체가 이제 꼬맨다 이런 좀 거부감이 있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개법의 장점은 뭐 안정성에 있다는 거. 비절개법은 이런 드릴 같은 작은 치과 도구 같은 걸로 두피에서 직접 머리를 뽑아내는 거고요. 뽑아낸 자리는 이제 머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흩어져서 점으로 남기 때문에 절개가 이제 선으로 흉터가 남는다면 비절개는 작은 점으로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흉터가 좀 더 눈에 들띄고 아무래도 베인 상처보다는 찔린 상처가 생각해보시면 좀 더 통증이 적죠.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에서도 비절개가 아무래도 수술 직후 통증은 좀 적은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머리를 사이사이를 좀 깎아서 우리가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깎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채취했을 때 모낭의 안정성이 절개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짧고 모발 조직이 적게 붙기 때문에 모발의 방향, 각도, 그 다음에 생착성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절개를 이기긴 좀 어렵죠. 궁금한 점들 잘 기억해 두셨어요? 곧 뵙겠습니다. 예. 피를 망가뜨리거나 손상을 주는 사례는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입니다. 헤어라인 문신 반영구 머리카락인 척 이렇게 만드는 시술 있잖아요. 잔털이 좀 있는 분은 헤어라인 시술에도 괜찮지만 잔털 없이 완전히 맨들맨들하신데 그 반영구나 문신으로 헤어라인 채우는 거는 자연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설명을 몇 번 드렸죠. 잘 모르셔서 이제 이런 시술을 받고 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제 모발이 하러 오는 분이 꽤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걱정이 앞에 했던 헤어라인 반영구, 헤어라인 문신이 모발이식 생착률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반영구 시술을 두피에 손상을 가할 정도로 굉장히 깊게 혹시 좀 잘못된 시술을 받으신다면 두피가 흉터화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면 생착률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굉장히 작은 바늘로 보통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하거든요. 그 문신이든 반영구든 그리고 한국의 문신이나 반영구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을 만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피를 망가뜨리거나 손상을 준 사례는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 말고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시면 의사 선생님이 그 상태를 보면서 그 생착률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설명을 좀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도 수술 전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너무 염려 마시고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헤어라인 교정은 이마 쪽에 하는 거라 사실 좀 부어도 티가 별로 안 납니다. 붓기가 뒤로 넘어가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헤어라인 모발 이식, 헤어라인 교정 후에 붓기를 빨리 빼는 법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붓기는 아무래도 수술을 했으니까 어떤 수술을 했을 때 그 근처 조직들이 좀 붓고 붉어지고 그래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헤어라인 교정은 이마 쪽에 하는 거라 사실 좀 부어도 티가 별로 안 납니다. 머리로도 가려지고. 근데 이제 붓기가 이제 눈 쪽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얼굴 쪽에서 부을 수가 있어요. 멍이든 붓기가 부을 수가 있는데 첫날 얼음찜질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수술하시고 당일날 그리고 그 다음날 정도에는 좀 찬 얼음팩 같은 거나 찬 수건 같은 걸로 이마 수술 부위를 바로 누르시는 거는 별로 안 좋으니까 하지 마시고 이마 쪽이나 이런 우리가 수술하신 쪽 아래쪽으로 찬 얼음찜질을 좀 해주시면 붓기가 내려오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애초에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생기고 나면 사실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애초에 좀 생기지 않게 얼음찜질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붓기가 뒤로 넘어가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부으면 이게 체액이 좀 저류가 되거든요. 근데 체액이 모여있는 게 풀리면서 얼굴 쪽으로 내려가지 않게 약간 일종의 젤 같은 게 여기 올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자세라고 있으면 이렇게 좀 내려오겠죠. 근데 이제 주무시거나 평소 생활 때 조금 이제 이게 뒤로 넘어가게 뒤통수 쪽으로 넘어가는 건 이제 얼굴에 표가 안 나니까요. 이쪽으로 붓기가 넘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주무시거나 이럴 때 여기 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좀 이렇게 눕는 자세 같은 거 해주시면 네,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제일 중요하고요. 한 3-4일만 지나도 이제 붓기가 많이 해소가 되긴 하는데 얼굴 쪽으로 안 내려오는 한에서 네, 그래서 얼굴로 내려오지 않게 좀 주의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있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헤어라인 관련해서 질문 들어와서 답변 드릴게요. 헤어라인 수술을 했는데 수술 부위가 아닌 정수리 쪽도 미녹시딜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수술 부위가 아닌 쪽, 예를 들면 수술은 앞머리 쪽에 했지만 모발 이식은 정수리 쪽에 쓰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 써도 되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쓰셔도 됩니다. 같은 부위가 아니고 수술 부위가 아니면 혹시나 혈류 문제 때문에 혹시나 수술 부위 출혈을 조금 만들 수 있으니까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있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리 쪽 미녹시딜은 관계없이 쓰시되 수술 당일이나 4일 정도는 조금 피해 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시작했어요? 그럼 이거 내가 노래 부르는 거 들어갔어 지금?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캐릭터별 헤어라인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실제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이상적인 건 어떤 거고 이런 걸 좀 설명드리면 헤어라인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마련해 봤어요. 겨울왕국2가 개봉을 했어요. 조만간 딸하고 같이 보러 갈 계획인데 1보다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1은 저는 진짜 거짓말 좀 보태면 진짜 100번 본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러브 이즈 오픈 도어
겨울왕국2 11월 21일 개봉을 했고요. 엘사죠. 메인 히어로입니다. 이젠 두렵지 않아. 보면은 여기 헤어라인 시작부터 미간까지, 미간에서 인중 시작 부위, 인중에서 턱끝까지가 이제 1대1대1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성형외과적으로 추천되는 비율인데, 어릴수록 사실 헤어라인이 조금 낮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마가 조금씩 높아지죠. 헤어라인의 폭이 눈만 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좁은 이마고요. 헤어라인 낮으면 근데 어려 보이고 좀 생기 있어 보이는 건 있어요. 그 대신에 나이가 들었을 때는 너무 짧은 헤어라인은 되게 고집이 좀 세 보이는 단점이 있죠. 결론적으로는 엘사의 헤어라인은 좀 지나치게 낮다라고 해서 표본으로 삼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엘사 자체하고는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사실은 되게 진취적인 여성으로 나왔어요. 디즈니가 요새 좀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아나도 그랬고 의지를 나타내기 좋은 헤어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갈게요. 안나. 1편은 사실 안나가 주인공이에요, 그죠? 하지만 엘사가 훨씬 인기가 많았죠. 아마 주근깨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제 주근깨가 되게 인기 있는 그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사실 깨끗한 피부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다들 안나를 안 맞고 엘사를 하려고 했던, 우리 딸은 안나 코스튬이 있습니다. 가려져서 사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마가 좀 넓어졌고요. 눈이 너무 크긴 하지만 앞머리 만들면 어려 보이죠. 갈라짐도 좀 적고요. 앞머리 숱도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여운 인상, 어려 보이는 인상을 만들 때 앞머리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좋네요. 엘사보다는 저는 안나 헤어라인이 더 마음에 들어요. 어이, 또 나와 얘? 한스 아니에요? 상상에서 나오는군요. 너무 낮으니까 어때요? 브렛나루하고 합쳐져서 원숭이처럼 보여요. 별로 이쁜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마 너무 좁고요. 나쁜 놈이잖아요. 이게 나쁜 헤어라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운데 얼굴하고 턱 길이는 맞는데 이마 너무 좁아서 고집스럽고 안 좋은 헤어라인의 표본입니다. 우리 크리스토프잖아요. 안나 남자친구. 제 친구 중에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되게 흔한 얼굴 아니에요? 내 친구 중에 좀 코 크고 되게 비슷한 애가 있거든요. 걔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보시면 갈라짐이 많진 않지만 좀 보이죠? 아마도 크리스토프는 M자가 꽤 있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안나가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약을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진행이 안 됐어요. 아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나 엘사의 엄마 아빠인데 돌아가셨죠. 배 타다가 돌아가셨는데 또 나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와요? 회상에 나오는구나. 이게 한스랑 너무 닮았는데 아빠가? 아빠가 한스랑 전체적으로 얼굴형이 너무 비슷하고 한스와 어떤 숨겨진... 아닙니다. 이건 동심을... 아니에요. 그럴 뿐이 아닙니다. 엄마도 앞머리를 좀 넣으셨는데 두 명하고는 다르게 이마가 굉장히 넓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망자를 앞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근데 미남 미녀예요. 그리고 되게 좋으신 분들입니다. 딸 보고 있지? 이건 새로 보는 캐릭터네요. 저는 안 봐서 모르지만 뭐 굉장히 현실적인 헤어라인 모양을 갖고 있어요. 비율도 일단 얼굴 비율하고 잘 맞고요. 남자는 그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각진 라인을 갖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라인을 갖지는 않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숨고 머리 결이 저라고 비슷하네요. 저도 이렇게 푹석푹석하고 곱슬거리거든요. 저는 흑인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흑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빠가 이 친구는 탈모거나 그런 느낌을 주진 않아요. 크리스토프 같이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무튼 뭐 얘는 별로 얘기할 건덕지는 별로 없는 캐릭터네요. 간만에 얘기할 건덕지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저희 병원을 내원해 주시는 많은 여자분들이 이런 헤어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자분인데 남자처럼 각져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관자놀이 피크라고 해서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가 없어요. 그리고 헤어라인 높이도 가운데 얼굴보다 확실히 좀 높아 보이죠. 비율상 거의 유일하게 이 만화 영화에서 헤어라인 교정이 필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좀 독특하네요, 그죠? 머리가 M자가 굉장히 깊어요. 원래 이렇게 생긴 분도 사실 있어요. 과거의 사진이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조금 깊은 편이긴 해서 아마 약간의 가족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M자는 들어갔지만 그래도 나머지 부위는 훌륭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모발 이식을 하면 제일 좋은 캐릭터거든요. M자 부분만 딱 채워주면 훨씬 어리게 보일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수리나 물론 가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수리가 뻥 뚫려 있는데 이렇게 올백해서 많이 가리거든요. 극장에서 한번 제가 정수리 쪽 잘 볼게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쿵. 울라프는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어. 머리가 세 가닥인데 뭐. 그리고 뭐 이거 비율이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 또 나와 얘네들? 트롤은 뭐 트롤이 1에서는 되게 활약을 많이 했는데요, 그죠? 2에서도 어떤 활약을 할지. 이렇게 세 분이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애착이 가고
이 친구가 남자 중에는 그래도 제일 이분도 괜찮았어요. 이분도 괜찮지만 이분보다는 이 친구가 아무래도 좀 더 예쁘게 보이는 이마를 갖고 있고요. 회사보다는 안나가 예쁜 헤어라인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두 분에게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왕국2 개봉한 기념으로 한번 헤어라인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